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오전 일찍 영문면 중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굉장히 좀 관리가 잘된 그런 전원주택이고요. 중원리에서도 한솔타운 단지 내에 있는 굉장히 좀 실거주하시기도 편하고, 또 세컨하우스로도 사용하시기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예, 또 공중파에도 좀 많이 나왔던 그런 지역이고, 일단은 뭐 제가 오늘 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세입자분께서 관리를 생각보다 굉장히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부 내장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급 자재들을 많이 좀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외부하고 내부 이렇게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네,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단지 내 진입 도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스콘 포장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좀 약간의 경사는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뭐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좀 금방금방 녹을 것 같고, 해가 굉장히 잘 들어서 겨울철에 뭐 크게 이렇게 불편하신 부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내집 앞에는 좀 제설을 하셔야 됩니다. 각자 이제 집 앞에 제설을 조금 하셔야 되고요. 쭉 올라오시면 자, 밑에서 세 번째 집입니다. 세 번째 집이고, 요렇게 지금 주차장, 별도 주차장까지 요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죠? 주차박스 다 해놓으셨어요. 한대 주차하시고, 또 만약에 손님이 오시거나 하시면 도로 한켠에 뭐 하셔도 될것 같긴 한데 좀 바짝 대셔야 될것 같네요, 그죠? 아니면 저 단지 밑에 메인 도로 쪽에, 거기가 이제 좀 폭이 넓기 때문에 그쪽에다 주차해서 좀 올라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되어 있고요. 진입하시면 바로 좌측이 메인마당입니다. 뭐 그렇게 넓지는 않고, 좀 잔디라든가 뭐 이런 부분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지하수 관정, 그 다음에 디딤석으로 해서 이렇게 예쁘게, 예, 조경 되어 있고요. 좌측에 뭐 단풍나무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 철쭉, 연산홍도 이렇게 좀 보이고, 예, 그리고 야외 수도가, 집수정 같은 경우도 물은 굉장히 잘 빠지게, 이렇게 면적이 넓지도 않은데 두 개나 이렇게 좀 집수정도 시공이 되어 있고, 뭐 화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뒷부분은 뭐 별건 없습니다, 여기는, 그죠? 그리고 경계에 따라서는 다 석축자고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단지가 조성이 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쁘게, 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차장 뒤편에도 이렇게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있네요. 되어 있고, 좌측에 현관문, 우측에는 이제 데크인데, 데크가 상당히 넓습니다. 예, 정말 상당히 넓어요. 여기가 이제 비탈길이다 보니까 내 땅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데크를 크게 이렇게 빼놓으신 것 같고, 여기서 보는 조망권이 기가 막히죠. 예, 아랫집 뭐 조망 전혀 가리지 않고 시원한, 예, 산 조망이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부 조금 데크는 이렇게 좀 손을 보셔야 돼요. 부분 부분 이런 건 잘라가지고 교체만 하시면 되니까, 예, 치른 상태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펜스도 철제 펜스로 이렇게 다돼 있고요. 그리고 한 켠에는 또 텃밭도 뭐돼 있습니다. 지금 상추랑 고추 심어 놓으셨죠? 딱요 정도면 뭐 충분하실 것 같고, 단지내라고 해서 좀 답답할 수가 있는데, 예, 생각보다, 예, 뭐 각자의 그 프라이버시를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자, 외관 이렇게 보셨고, 주택의 외부도 한번 볼까요? 정면 쪽으로 가서, 자, 주택의 외관 이렇게 보시면 2층 주택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외장은 이제 스타코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박공 지붕에 스페니쉬 기와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외벽은 조금 고압 세척기로 이제 청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 좀 칠을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죠? 보시는 것처럼 좀 얼룩이 좀 있습니다. 자,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좌측에 전실이 있습니다. 전실 정면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요. 그리고 중문도 굉장히 크죠. 전실이 상당히 넓고, 본 주택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문이라든가 문틀을 이렇게 다 자작나무 합판으로 이렇게 시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 틀어짐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좀,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싸요, 자작나무 합판이. 이렇게 문하고 문틀 좀 변형이 있을 부분에는 이렇게 다 자작나무 합판을 사용했다 보시면 되고, 들어오셔서 좌측 주방이죠.
주방은 한센 브랜드로 시공을 하셨고요. 기역자로 뭐 널찍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여기 아일랜드 시타 이렇게 이렇게 하나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방 좌측에는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 네, 굉장히 깔끔한데 지금 냉장고 3대 들어가 있고 세탁기 있고 그리고 건조기도 뭐 충분히 넣을 수는 있어요. 저희 상부장 탈거하면 2단으로 올리셔도 되고 공간은 충분히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 굉장히 깔끔하네요. 그다음 거실. 거실은 이제 주방과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고 지금 소파를 좀 큰 걸 갖다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네요. 네, 잘 되어 있고요. 요 앞에 이제 데크 쪽으로 향할 수 있게끔 창이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시스템 창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요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층에 방입니다. 방 사이즈는 뭐 괜찮고요. 상당하고요. 붙박이장을 만약에 저 벽 쪽에 하시면 조금 면적은 줄어든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무난하게 사이즈 괜찮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계단 및 창고. 그 다음에 1층의 욕실. 1층의 욕실은 보시는 것처럼 욕조가 있고요. 타일은 좀 뭐라고 하지, 약간 유럽식 옛날 그 타일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런 거 많이 안 쓰긴 하는데 좀 고대 뭐 그리스 느낌 나는 그런 타일, 고급 타일입니다. 요즘 사용하셨고 천장은 이제 루바로 또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은 방 하나, 욕실 하나, 거실, 주방, 그 다음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 그 다음에 계단 및 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2층 계단도 보시는 것처럼 자작나무 다 합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올라가시면 2층에도 이렇게 넓은 거실이 있어요. 상당히 넓습니다. 자녀분들한테 그냥 2층을 다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넓고 좌측에 방 넓죠. 이 방도 이제 안방 사이즈랑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마다 지금 붙박이장이 좀 없긴 한데 그거 좀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실에서 보는 조망 뭐 훌륭하죠. 2층에서 내려다보는 거니까 뭐 조망권은 뭐 훌륭합니다. 답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2층에 두 번째 방, 이 방도 사이즈가 상당히 넓어요. 역시 붙박이장 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네, 도배를 새로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자분이 거주하고 계신데 오시기 전에 도배를 싹 한번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2층에 욕실. 예, 1층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컨셉으로 이렇게 예, 돼 있어요. 특히 예, 딱히 뭐 이렇게 크게 리모델링 하거나 손볼 부분은 없습니다. 외장 관련해서 좀 얼룩이 좀 된 부분, 그 부분만 조금 청소하시거나 페인트 칠하시면 예, 굉장히 좀 컨디션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층은 방 두 개, 욕실 하나, 그 다음에 넓은 거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육문면 중원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 매물 소개시켜 드렸고요. 대지 면적은 뭐 아담한데 건축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서 한 3-4인 가족 이렇게 실거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매물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손보실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외부만 조금 이렇게 한번 페인트 칠 하시거나 한번 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뭐 컨디션은 예, 괜찮습니다. 데크도 조금 일부만 손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이제 5월의 달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 뭐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좀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촬영 때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